어느 철학가가 말을 했죠. 선하다의 반대말은 악함이 아닌 선하지 않다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작다의 반대말은 크다가 아닌 작지 않다입니다. 오늘 제주 갑분이 만난 사람들에서는요, 제주에서 가장 작은 극장에서 결코 작지 않은 큰 꿈을 키워가는 연극 공동체 다음을 만나보겠습니다. 제주에서 새로운 꿈을 그릴 극단이 탄생했습니다. 해피엔딩을 꿈꾸는 그녀들, 연극 공동체 다음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연극 공동체 다음. 지금은 몽선이에 맞으십니다. 네. 왜죠? 뭐 시내에 있었을 때 조건이 너무나 좋죠. 너무나 좋겠죠. 근데 그거가 꼭 아니어도 연극은 할 수 있고 여기에 공간이 있는데 어떻게 너희가 연극적으로 여기를 활기를 좀 불어넣고 좋은 공간으로 만들면서 다음이라는 팀도 공간이 성장하는 만큼 같이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밝혀서 한번 와봤는데 이 주변이 생각보다 되게 공간이 좋더라고요. 마음에 들었어요. 버스킹 공연으로 제주 신고식을 강렬히 치른 그녀들. 이젠 연극 그리움이 그리네로 봉성리에서 관객들을 만납니다. 할머니 세 명이 이제 한글 공부를 하신 거예요. 한글? 네, 한글을 이제 처음 배우고 자기 이야기를 시로 적은 거죠. 그래서 이제 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그런 이야기고 소소한 재미가 있는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글을 쓰면서 옛 이야기들이 그리움처럼 나오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그거 한번 해줘요. 네? 저 이거 꼭 그 부탁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 뭐죠? 그 연극하는 사람이라든지 노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뭐 시켜요? 노래 시켜요. 연극하는 사람이 뭐 시켜요? 큰일 났네. 아, 뭘 줘요? 연극하는데. 큰일 났네. 네. 뭐 타령 한번 보여주시죠. 네. 네. 소극장을 열고 처음 선보이는 연극, 그리움이 그리네. 하지만 극을 올릴 때까지 걱정어린 시선도 함께 따라다녔습니다. 봉성리 말고 제주에 처음 내려왔을 때, 그리고 월정에서 버스킹이라고 하는 걸 막 이제 할 때 육지에 있는 사람들도, 그리고 제주에 있는 사람들도 니네 그거 안 될 거다라고 얘기도 하면서 참 용기 있다. 그렇게 말해주셨어요. 근데 저희는 용기 내지 않았거든요. 막 그렇게 막 발버둥 치지 않아도 그냥 사라지더라. 그리고 그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다행히 재밌게 잘 흘러가기도 하더라. 물론 늘 잘 되는 거는 아니지만 큰 문제 아니고 잘 할 수 있다. 그래서 좀 연극적인 어떤 관점에서 뭐 이런 거를 떠나서 젊은이들이 용기가 필요한 시대잖아요. 근데 별로 용기 안 내도 된다. 그냥 해도 된다. 그런 메시지. 네. 근데 하면서 눈물이 계속 흘러요. 그러게요. 연극 공동체 다음의 행복한 여정. 제주가 좋다고 응원합니다. 개개인의 일상을 쭉 연결하면 맞닿아 있는 접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시 엉키고 가려진에서 만나보시죠. 이가경 작가는 평소에 드로잉이나 판화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또 동영상 작업까지 확장해 나가는 작가이고,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일상의 모습을 작업으로 창작해 왔는데요. 지금껏 작가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현실 속에 있는 그런 일상의 모습들은 어떤 정치적인 상황, 이런 사회적 이슈와 분리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번 작품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을 그리고 지우며 시간과 공간을 한 화면에 담았습니다. 우리 일상을 통해서 어떤 그 사회와 연결되는 지점들을 이 작품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한 이렇게 다양한 매체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런 매체들이 어떻게 작업으로 창작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재미있게 관람해 주시면 좋겠어요. 반복되는 일상의 궤적을 채워나가는 전시, 이번 주말까지 이어집니다. 사진으로 제주를 이야기하는 최재영, 김미희 작가.
이주 작가들이 담아낸 제주는 어떤 모습일까요? 제주에 와서는 제주 사진을 찍어야 될 것 같아서 어떤 게 제주다움이 가장 사진 효과가 있을까 고심을 하다가 마침 집 가까이에 있는 돌문학원에서 오백장군을 제가 받게 됐어요. 가까이에서 오백장군을 보니까 굉장히 제가 깊게 빠져들어가더라고요. 하루하루가 하루 이틀 사흘 지나가면서 계속 보는과 동시에 제가 돌과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야기하면서 사진이 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전시를 한번 마련해봤습니다. 그 작품 옆에는 묘한 아름다움을 뽐내는 빗방울이 함께 자리합니다. 아침 햇살이 강한 날 물방울이 이렇게 빗방울로 이렇게 바뀌는 그 아주 신기로움을 경험했어요. 물방울을 찍다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빗방울을 찾게 되었습니다. Everyone, Bonnie made a friend in class. Oh, she's already making friends. No, no, she literally. 우리 둘의 친구 토이 스토리가 돌아왔습니다. Hi. 인형 친구들에게 찾아온 새로운 친구 포키. 하지만 포키는 인형의 운명을 거부하고 떠납니다. 포키를 찾으러 갔던 우디도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되는데요. 과연 우디와 포키는 친구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영화 토이 스토리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